오늘은 조선의 승려장인을 보러 왔습니다. 눈을 씻고 욕심을 비우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예전에 목조각장 하시는 선생님 이야기도 듣고 개그하시는 단청장 선생님 많이 뵀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학원에서 불교미술을 배운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수종사 8가 5층 석탑에 이 많은 불상들이 있으셨대요. 이 중에 저희와 함께 하신 제일광 보살 자상님이 계십니다. 불안해서 또 하나 보시는 게 좋을 것은 그 각 민족의 얼굴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불화의 경우에는 정말로 신기하게 우리 민족인가 하는 생각도 들 만큼 얼굴에서 나타나는 비례가 너무 정확해요. 여러분 꼭 그거 한번 보세요. 기름 같은 거 큰 거 있잖아. 그게 이렇게 길이 있는 거 사가지고 개고도 있는 거 같아요.